송재현 선생님의 동안 비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동안인지부터 일단. 동안 맞습니다. 동안이에요. 예. 봅니다. 어? 회춘 쿠키? 포춘 쿠키 아니고요. 아, 이거 뭐죠? 송재현 엄지의 동안 비법. 회춘 쿠키. 자, 우리 피부를 회춘해야 되는 바로 회춘 쿠키입니다. 오, 쿠키 맞네. 아니, 송재현 선생님이 식이치료하시는 외과의사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네. 허, 되게 궁금하네요.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 식사만 건너뛰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점심, 저녁도 되게 불규칙하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것이 우리 몸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코티솔이 많이 분비돼서 혈관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노화가 빨리 진행을 될 수가 있는데요. 뭐 하나 예를 들면 간헐적 단식처럼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먹지 않을 때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이런 불규칙적인 식사를 할 때는 훨씬 노화가 빨리 오게 되죠. 그런데 당근 수프, 콩콩국수 너무 좋은데 아침에 시간이 쫓기다 보니 이걸 그러니까.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쿠키처럼 간단하게 준비했다가 먹을 수 있는 회춘 쿠키로 건강을 도모해보는 방법입니다. 이 회춘 쿠키를 만드는 방법은요. 포도부, 콩콩국수에 있는 바로 두부를 이용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는 익힌 당근을 넣어서요. 당근 수프에 당근이 포함이 되죠. 이 두 가지를 쏙쏙 뽑아와서 네. 이것을 건조기에 말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건조기를 왜 썼냐면요. 사실 쿠키라면 바삭바삭하니까 에어프라이기에 하면 훨씬 좋은데요. 이 에어프라이기에 하게 되면 100도 이상 열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피부에 안 좋은 체중 당화산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죠. 이렇게 건조기에 또 드시는 것이 더 건강하고요. 정말 감칠맛 나게 드실 수 있습니다.